반갑습니다. 허그경제 TV입니다. 네, 에이직랜드고요. 주가 8% 정도 올려놓고 마감이 됐는데 캔들이나 뭐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목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단 라인을 막아줬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거를 좀 기대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생각이 안 나서 보니까 이런 캔들을 좀 그려놨네요. 지금 하단으로 뭐 뻔한 자리죠. 여기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64,000원 부근 요 시가 라인이죠. 그다음에 전고점 6만 원. 일단 오늘 이 가격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죠.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 미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게 이제 응축돼 있다가 한 번에 오늘 시가부터 그냥 빵 하고 터진 거?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에도 딱히 주도권이 넘어오지 않았고 그냥 장 끝까지 좀 반도체 애들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다. 이러면 반도체가 내일 아침까지는 내일 장 초반까지는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때 에이징랜드는 일단 위로 한번 좀 시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캔들을 만들어 줘야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진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라운드 피겨 7만 원. 그 다음에 깨면 안 되는 가격은 어쨌든 오늘의 시가 라인. 앞에 68,000원 걸리거든요. 네, 6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원했던 반등이 어쨌든 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긴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언제 또막 장대 음봉이 나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오늘 공시 나온 게 있는데 투자 주의해가지고 과다 매수가 아니라 과다 종목인데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이저 애들이 이게 아무래도 주식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유통 비율이 이게 그렇게 엄청 막 빡세지가 않아가지고 네, 50%밖에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막 덤비는 종목도 아니에요,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여를 잘안 한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기관들도 중간에 이제 가격 라인 끌어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그, 매수 관여가 찍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이, 아,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주에 달리는 거는 그, 조정에 나올 때 명분거리가 되지만, 개인만 아니면 됩니다. 개인만 아니면 되고, 지금 반도체 애들이 쉽게 저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조정을 좀 거치고 하면은 막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FOMC가 2주 뒤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 혹은 메인 업종은 FOMC 일정을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2월 1일도 FOMC 기점으로 반등 나왔고 그 전에 이제 11월, 작년 11월에도 FOMC 기준으로 반등 나왔고, 장 밀릴 때도 FOMC 기준으로 장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올라오는 턴이잖아요. 그다음에 시장이 전고점을 좀 도전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 되면 또 FOMC에 대한 경계심이 또 올라가면서 시장이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차익 실현이 또 그때 가가지고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에이징랜드도 좀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뭐 최소한 절반이라도 예, 이 윗라인 뭐 돌파 시도를 하건 아니면 장중에 이제 양봉을 보여주건 그럴 때 조금씩 미리 수익을 챙겨 놓으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보수적으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보긴 해야 돼가지고 일정을 감안을 해야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타고 들어왔겠죠? 네, 16만 주, 16만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거의 그냥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외국인 창구로도 좀 들어온 거 같고, 뭐 신한으로도 들어온 거 같고, 복합적으로 그냥 여러 군데서 타고 들어왔는데, 뭐 나쁠 건 없죠. 일단 기관 쪽의 매도가 강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제 한 가지 주체라도 대량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가 움직이는 게좀 시원찮아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키움도 오늘 결국에는 4만주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 남아있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남아있는 에이징랜드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데이터예요. 더 갈 어떤 뭐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보통 주가가 좀 끝자락에 온다 혹은 고점 증후군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키움 매수가 굉장히 또 우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전고점 트라이를 뭐한 번에 해주기는 힘들 것 같고, 내일은 윗꼬리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윗라인에 짧은 캔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시도를 해주면, 그러면 얼추 다음 주 FOMC 맞춰가지고 그 주가 흐름, 어떤 시세 분출과, 어떤 뭐 조정의 흐름 이런 것들 타이밍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가가 일단 밀리긴 하겠죠. 안 좋은 공시가 뜬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격 부근을 잡아주고 액션 한 번만 더 주면 될것 같아요. 결국 업종 주도권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닐 때 그때 윗꼬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좋거든요. 2차전지가 올라가는 시장인데 반도체가 윗꼬리를 길게 만든다던가 그거는 어쨌든 돌파 시도를 한번 해준 거기 때문에 물량 소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일은 윗꼬리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면은 될것 같고요. 종가는 잘 확인해야 돼요. 7만 원 위에 끝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에이징 랜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저희 또 무료 체험 100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했다라는 거겠죠. VIP 회원분들 매매는 종목 그대로 드리고 일주일 목표수 25% 잡고 진행합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으로도 수익 내시고 에이징 랜드도 수익 내시고 지금은 뭐 업종이 뭐든 종목이 뭐든 수익만 잘 남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매매하셔야 돼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